잘 하면은 예, 이 악화되는 속도를 늦추습니다. 평생 큰 문제 안 생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완치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상을 억제하는 약을 쓰고 원인 치료는 약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상 억제제는 보통 이런 것들입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흔히들 말하는 그냥 진통제라는 것입니다. 아플 때는. 그리고 여기 부신피질 호르몬제, 스테로이드입니다. 여기 비스테로이드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스테로이드거든요. 이건 스테로이드고 이거는 비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가 아닌 소염진통제. 그 말은 스테로이드는 소염진통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 이 세 가지를 약을 쓰고 있습니다. 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흔히 말하는 진통제 이겁니다. 이런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위염, 위궤양, 그리고 간, 신장이 나빠집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면 아픕니다. 그럼 아프면 진통제를 쓰게 되는데 진통제를 쓰게 되면 이런 병을 얻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도 안 낫고 이런 병까지 얻게 됩니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부신피질 호르몬, 스테로이드계의 소염진통제는 체중이 늡니다. 고혈압이 생깁니다. 당뇨병이 생기고 위염, 유괴양이 생기고 감염, 박테리아, 바이러스의 감염이 잘 됩니다. 그리고 뼈가 약해집니다. 골다공증이요. 피부가 검어지고요. 그리고 백내장이 잘 생기는 이런 이제 병들이 생깁니다. 이게 참 약의 부작용이 이렇게 심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약효가 엄청 뛰어납니다. 그래서 만병통치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소문이 들을 겁니다. 아마 어디 갔더니 약을 몇 봉지 먹었는데 뭐 아픈 게 금방 낫더라 하면 거의 틀림없이 이 약을 쓰는 것입니다. 예.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되면 면역은 본래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을 물리치는 힘을 말하는 것인데 이걸 억제시켜 버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려버립니다. 바이러스, 그리고 이 세균, 대표적인 것이 폐렴, 폐결핵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암이 잘 발생합니다. 면역 억제제, 자가 면역 질환이 있을 때 약을 씁니다. 쓰면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 쓰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쓰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자가 면역 질환 잘 보는 의사, 유명한 의사들은 약을 잘 쓴다 그 얘기입니다.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면역을 억제할 길이 문제가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없애야 되는데 그 원인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치료의 핵심은 염증 발생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염증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염증은 아프고 붓고 열이 나는 것을 말했는데 염증이 줄면은 증상도 좋아지고 병의 악화도 막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염증을 줄이는 것은 현미채소 과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염증을 감소시키는 방법, 염증을 일으키는 성분을 적게 혹은 안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염증을 억제하는 생기더라도 억제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염증이라는 것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고름이 생깁니다. 다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이 고름이라는 것은 뭐 전쟁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뭐 사람 시체일 수도 있고 뭐 건물이 파괴된 것일 수도 있고 물건이 부서진 것도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청소를 빨리 해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청소를 빨리 해주는 성분을 충분히 먹으면 청소를 빨리 되게 하는 것을 해주면은 염증 물질이 염증이 이제 많이 줄어드는 것이죠. 염증 유발 성분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적게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동물의 단백질이고 그래서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고기 생선 계란 우유고요. 그리고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는데 식물성 식품이라도 많이 들어 있는 단백질 많이 들어 있는 대두, 땅콩, 메밀, 메밀 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자가 면역 질환이 악화되니까 이런 것들 안 먹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염증 발생을 억제하는 성분 그게 바로 항산화 성분인데 항산화 성분은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것을 식물성 식품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산화 성분이란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몇 가지 비타민 그리고 맛 성분 식물에 들어있는 비타민
식물의 맛을 내는 것, 향을 내는 것, 식물의 색깔을 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 이건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씩 밝혀주고 아직 안 밝혀진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염증으로 생긴 물질을 빨리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청소는 피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많이 공급이 되면은 청소가 빨리 되는 것입니다. 피는 혈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혈관이 넓어야 피가 많이 가고 피가 많이 가야 청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을 넓혀주는 치료, 혈관을 넓혀주는 성분을 먹어야 됩니다. 혈관을 좁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고, 콜레스테롤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 들어있습니다. 식물성 식품은 하나도 안 들어있고요. 그래서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끊어야 피가 잘 돌아가고, 그러면 염증으로 인해서 생긴 뒤에 이 청소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식품은 동물성 식품, 식물성 식품 이렇게 둘로 가릅니다. 동물성 식품에 해당되는 것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 그리고 식물성 식품에 해당되는 것은 곡식, 채소, 과일. 자세히 얘기되면 곡식, 그리고 콩, 견과류, 땅콩, 호두잣, 아몬드. 여기 콩, 땅콩, 호두잣, 아몬드 같은 이 견과류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자가 면역질환에는 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깨, 들깨와 같은 기름, 짜민 기름이 나는 것, 감자, 고구마와 같은 것, 여러 가지 채소입니다. 잎채소, 뿌리채소, 열매채소. 그리고 이 김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 바다채소죠.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과일입니다. 현미채식을 하게 되면 자가 면역 질환이 잘 낫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은 현미채식에는 단백질이 적게 들어있습니다. 적게 들어있다는 표현을 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는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 적게 들어 그거에 비해서 적다는 말이지 사람 몸에 필요한 것에 비해서 적은 건 아니고 사람 몸에 필요한 것만큼 충분합니다. 그리고 현미채식은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억제를 합니다. 현미채식에는 콜레스테롤이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좁아지게 하지 않아서 피가 많이 돌아가게 해서 염증 해결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그것만 달랑 있는 사람은 좀 드물고 보통 다른 병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비만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흔히 잘 생기는 동반 질병은 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때문에 생기고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일체 안 먹으면 이런 병들도 안 생기고 있던 병들도 낫게 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 뿐만 아니라 동반될 수도 있는 이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동반 질병들은 단백질을 많이 먹을 때 생기고 콜레스테롤 들어있는 음식을 먹을 때 생기고 중성지방이 많이 드는 음식을 먹을 때 생깁니다. 현미채식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동반될 수 있는 병도 치료가 됩니다. 잔미 부족하면 병이 악화됩니다. 이런 연구가 있죠.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유방암 발생률을 조사를 했더니 일반인들에 비해서 간호사들의 유방암이 더 많이 생기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호사들은 이제 밤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잠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잘 생긴다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미채식을 하면 잠을 깊이 잡니다. 현미채식을 하면 참 재밌습니다. 통증도 없어지고요. 속이 편하고 그리고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다가 오줌 누러 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코골이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잠자는 게 굉장히 편하고 깊이 잡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그렇죠. 잠을 깊이 자게 되면 면역력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을 비롯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자, 자가 면역 질환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